끝. 여러분, 제가 5월 달에 이 집 계약이 만료예요. 그래서 요즘 이사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집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거실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계약을 연장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집을 좀 더 찾아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어플에서 광고 제안이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차피 매물들을 알아보고 그래야 되긴 했는데 이렇게 마침 광고가 딱 들어왔으니까
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이랑 같이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미리 시장 조사 느낌으로 한번 좀 알아볼까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해야겠죠, 광고니까. 네, 여기 이렇게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어플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피터팬 어플은 제가 예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.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도 이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직거래 매물도 보고 부동산에서 올려놓은 매물들도 보고 어플을 활용하면서 좀 집을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그때도 우연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연락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우선 어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물들을 계속 보는데 요즘은 밖에가 막 춥기도 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때문에 막 쉽게 돌아다니면서 방을 보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렇게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예전에 허위 매물들에 좀 많이 속았거든요. 허위 매물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. 막 사이트에서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막상 직접 보러 가면은 아, 마침 어제 그게 딱 빠졌는데 얼마 전에 빠졌는데 비슷한 거뭐딴거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다른 거 보여주시고 이랬던 적이 진짜 많아요. 근데 피터팬은 그 부동산에서 올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정말 일반 사람들이 직거래로 올린 매물들도 정말 많아가지고 조금 더 믿음이 가고 뭔가 허위 매물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더 신뢰감이 가는 그런 어플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막 방이 몇 개인지, 몇 평인지, 몇 층인지, 막 신축인지, 옵션이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적어놔 주시니까 이게 좀 직구할 때 편해요. 관리비가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. 아, 근데 여기 관리비 좀 세다. 이 집도 좀 괜찮은 것 같아. 이 집도 뭔가 좀 넓은데요? 화장실 깔끔하고. 이 집도 찜해놔야겠다. 이것도 제가 찜해놓은 방인데, 여기도, 거실이, 실제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이 어플의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이렇게 문의하기 버튼이 있어요. 여기에 이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가 궁금해할 수 있는 거를 그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리듯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의한 다음에 내가 찾는 조건이랑 맞다 싶으면 그때 전화를 하고 이러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어플이 광고긴 한데 저는 원래 정말 이용했던 어플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곧 이사를 준비하시거나 이사를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어플을 활용하시면서 같이 알아보시면은 좀더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